아,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도미 파편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요 정도가 제일 무난해 보이는군요. 5에 40, 6에 24, 1억 2천 싼 걸로 갑시다. 그게 나을 것 같아. 그리고 황금 망치 얼마 드냐? 어, 50%가 자, 그 다음에 프로텍터를 발라줘야겠죠. 아이고, 아니지. 안 터지게 됐고요. 아, 실패. 와, 70펀드 생각보다 잘 안 벌리네. 자, 6작을 해야 되니까 2작을 더 해야 되죠. 자, 망치는 50%를 발라주고. 아, 실패. 순배기가 있나요? 아, 베개 주문선 안 될 것 같고. 아, 발렸고요. 아, 프로텍터하고 순배기를 더 사와야겠군요. 프로텍트. 아, 5,000원을 아낄 수 있는데 두 개. 하지만 성공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. 아, 사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만 더 사면 되는 거잖아, 그치? 자, 순배기. 한 번은 그걸로 막아줬나 보다. 아시죠? 어. 아, 좀 많은 거 없나? 요 정도만 살까요? 아! 아, 아. 오케이. 아, 씨, 한 번 더 써야 돼. 아, 아까워. 세 개 썼으면 1,500원 할인인데? 아, 나 메포르 샀나, 설마? 메포르 산 것 같은데? 좀 이상한데? 아, 다 발렸죠. 6작, 6,3, 18. 내 거랑 확인해봐. 오케이, 6작. 자, 이거를 토도를 해줍니다. 18성, 12%짜리 준비가 되어 있지요. 자, 17성으로 토도를 해줍니다. 오케이. 카르마의 가위를 사고. 그럼 얼마 들었어? 계산을 해봐야겠죠. 손해봤을 것 같은 이 느낌 좋지 않군요. 됐어요. 깔끔하네. 어, 5억 3천, 9억, 10억 정도 보고. 10억, 11억, 137 사고. 별도 안는데 얼마 안 써가지고 5억도 안 쓴 것 같은데. 한 20억만 팔아도 건전치긴 하겠다. 그래도 또미. 자, 여기 18억이군요
하지만 저희는 12%에 완작되어 있고, 야, 차라리 이런 거 사서 하는 게 훨씬 좋겠다. 큐브만 하면 되잖아, 2점만. 애매하다. 욕심 내지 말고 대강 팔까? 또 이득치긴 한 것 같은데. 아, 그래도 스택 가격 몇 장 썼어? 6, 7, 8, 9. 와, 9면은 하나에 5,000원씩이잖아. 45,000원이네. 마일리지를 쓰긴 했지만 조금 아깝긴 하네. 아, 싸다. 12% 에디헌즈 이게 더 좋네. 대신 미래지향적으로 에픽이긴 한데. 17억. 24. 17억과 24억 사이를 하면 될 것 같은데. 17억과 24억 사이. 20억? 21억? 아. 손인가? 이건 그거고. 5억, 10억, 15억, 16억. 아, 푸텍값이 들어가는구나. 푸텍 4만 9장, 9억, 23. 아, 손해네. 이런 거 하면 안 되겠다. 결론은 다음부터는 푸텍 마일리지를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끝.